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첫 번째 문제 1번, 기본 작업에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고, 첫 번째 문제는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를 어,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A3부터 시작해서 G14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문제는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서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저랑은 같이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1부터 I1,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신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 탭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에서요. 홈 탭에 글, 글꼴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어 휴먼 엑스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엑스포를 선택하시고 글꼴 크기가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서 20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다섯 곳에 같이 할 거라면, 각각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A3부터 A4,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 그 다음에 E3부터 E4, F3부터 H3, I3부터 I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다음은 A3부터 I4 영역에 대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셀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 문제에서 음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2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숫자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는데요. 셀 값이 0일 경우에도 꼭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음, E5부터 E14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I5부터 I14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어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가 없더라도 0을 표시하겠습니다라고 0을 입력하시고요. 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 세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네 번째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A1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을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대학교, 도서, 대출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A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클릭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신 다음 맞춤 탭을 클릭하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테두리에 대한 서식인데요.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부터 I14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셔서 테두리 서식을 적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문제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기본 작업의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음, 조건부 서식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A4부터 J15 영역에 대해서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 이하인 데이터 행 전체에 대해서 음, 글꼴 색깔을 표준색 파랑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A4부터 I, J15 선택하시고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등호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언어 점수가 있는 d4를 클릭하면 달라 d 달라 4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기능키 f4를 한번두번 번 눌러서 d10만 고정해 주시고 그 값이 음, 수리 점수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수리 점수가 있는 2, 4를 선택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2열만 고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다시 한번 확인 다시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언어 점수가 수리 점수보다 작거나 같은 데이터에만 이렇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세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볼 거고요. 각각에 대한 점수는 8점씩에서 8호 4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첫 번째 문제는 검사 결과가 어,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인 경우는 공백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 작업에, 음, 표 1에 검사 결과의 네 번째 해당한 숫자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d 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중간에 있는 글자 하나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요. 검사 결과 시트, 아, 겸, 검사 결과 셀에 신표, 네 번째 심표,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가로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검사 결과에 네 번째 있는 숫자 하나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4 이하인 경우는 1, 2, 3, 4 해당이 되겠죠. 이제 구한 값의 숫자가 1이면 공백, 2면 공백, 3이면 공백, 0100, 4면 공백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다시 t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함수. 문제에서 추주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주, 그 다음 뒤에 가서 신표, 1 공배, 2 공배, 3 공배, 4 공배.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오, 4까지 아까는 4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오, 1번부터 4번까지만 공백인데 5번, 6번, 7번에 대해서는 이렇게 밸류 오류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네 번째 문자가 4 이하인 경우 1, 2, 3, 4에 해당한 데이터는 공백으로 처리했고요. 나머지는 불량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식을 등호 다음에 놓고요. iferror 입력합니다. 만약에 값에 오류가 있다면 불량이라고 표시해라라고 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요. 표 위에서 직위와 기본급표 그리고 수당을 이용해서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제 i3에 갖다 놓고요. 수당은 더할 거니까 기본급부터 어, 구할까요? 지기를 가지고 아래쪽 표를 참조해서 기본급을 찾아올 겁니다.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h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커서를 i3에 놓고요. hlookup, hl 입력하시면 hlookup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 같은 행의 지기를 가지고 아래쪽 표에 가서, 기본급 표에 가서, 기본급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니까 0을 넣거나 또는 False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지게 어, 따른 기본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값 뒤에다가요 더하기 문제에 나와 있는 수당을 더하겠습니다. h3을 더해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서두 번째 문제 어, 기본급 더하기 수당 또는 수당 더하기 기본급 동일합니다. 그래서 값을 이용해서 급여를 표시해 보셨고요. 세 번째는 실적 점수 연수 점수가 평균 이상, 평, 아, 수, 아 실적 점수 연수 점수의 평균이 70 이상이고요. 두 과목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요. 그 값이 75 이상이고 어, 벌점이 10 미만이면 승진,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균을 구할까요? 는 하시고요. 에버레이지. 두 과목에 대해서, 두 개, 안 실적 점수와 연수 점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가로다고 엔터. 그러면, 음, 시, 실적 점수와 염수, 연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대한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어, if부터 갈, 가도 될까요? if, 만약에요. 조건은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and, 가로 여시고 조금 전에 구한 평균값이 문제에서 75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나 같다, 75. 두 번째, b, 16세대에 있는 값이 벌점이 10 미만입니까? 작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다면, 심표, 우리는 승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이제 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승진이라고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음, 평수가 20평대 해당한 매매 건수를 구해서 어, 표시하라 했어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이프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실 카운트 이프 S가 있으면 카운트 이프 S가 더 편한데 문제는 에 카운트 이프 S가 없어요. 그러면 카운트 이프를 통해서도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커서를 이제 J 2 2 6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20평대를 구한다는 거는요. 평수에 가서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 세요. 그러면 38도 해당이 되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 해당이 되네요. 2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센 다음에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빼주는 거예요. 9개 데이터들 중에서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다시 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뺀다면 순수하게 20평대를 구할 수 있겠죠? 결과가 3이라고 나오겠네요. 는 하시고요. 카운트 이프 카운트 이프 첫 번째 조건은 평수에 가서 심표 직접 조건을 작성하실 땐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2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누르면 아까 전체 세어봤더니 9였어요. 마이너스, 음, 카운티프, g o u 카운티프 조건은 다시 동일한 범위에 가서요. 크거나 같다 3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3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빼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서 기록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고 1등, 1, 1등과 2등은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랭크점 avg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커서를 d 2 9세에 갖다 놓고요. 랭크 e q a v g 이용할게요.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심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심표. 보통의 순위를 구할 때는 높은 숫자가 1등이면 내림 차순이라서 생략하시면 되지만, 지금은 카트 경기 대회에서 기록이요. 숫자가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작은 데이터가 1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오름차순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입력하시겠다. 1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1등부터 8등까지 순위가 구해집니다. 이제 어, 순위를 구했는데요. 1, 1위하고 2위는 결승 진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다시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순위를 구한 값이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2보다 작거나 같다면 결승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등과 2등에 해당한 데이터만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두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1사분기 판매 현황표에서 담당자는 이제 필터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지역은 행 레이블, 값에다가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고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 있어요. 그다음 기존 워크시트에 문제에서 제시된 위치가 A28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28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과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첫 번째 담당자를 선택하시고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지역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값에 다가는 판매 수량을 선택해서 값, 그다음 판매 금액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값에 갖다 놓으면 숫자는 기본적으로 합계가 구해지는데 문제에서는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계 판매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을 선택하고 평균, 합계 판매 금액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음,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게 되면 행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셨을 때 지역이라고 필드명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버 스타일 보통 5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보통에서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 스타일 보통 5를 선택하시고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하시면 스타일 5번 문제에서 요구한 음, 담당자 지역 수량과 판매 수량과 판매 금액의 평균 그 다음 에 A28셀 개요 형식 보통 O 서식까지 작업하는 피벗 테이블 문제를 작성해 보셨습니다. 아, 다음은 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부분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교내 IT 경진대회 시행 결과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년별로 정보 검색과 홈페이지,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의 평균을 구하고요. 그다음에 총점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기준은 학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다음 평균과 최대값의 결과값은 하나의 행에 표시하시오. 각각의 하나의 행에 표시하는 거죠. 평균 따로, 최대값 따로. 그 다음,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먼저 학년 하나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음, 오르, 문제에서 오름차순화라고 되어 있어요. 학년 선택하고, 오름차순 정렬. 그럼 1학년, 2학년, 3학년.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어,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학년을 선택하고, 그 다음 첫 번째 평균 값을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점에 대한 선택은 해제하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어, 정보 검색, 홈페이지, 문서 편집, 프로그램, 그래픽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부분합을 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부분합을 작성하는데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합 항목을 잘못 선택했거나, 함수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합계를 구했거나 하시면, 부분합에 가서요, 일단은 모두 제거하시면 돼요. 모두 제거하고 나서 다시 한번 부분합 가셔서요, 학년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 확인하시고 확인. 그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부분학 가셔서 이제는 어, 총점에 대한 합, 최대 어,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그다음 기존에 선택했던 감옥은 해제하시고 총점만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대체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셔야만 조금 전에 구한 평균도 표시가 되고요, 지금 구할 평, 최대값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꼭 해제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부분합의 결과, 그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문제, 이제 두 문제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 문제, 두 문항 중에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는 서식이라는 매크로고요. 육각형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 매크로 작업 클릭하시고 이제 도형을 먼저 그리지 않고요. 매크로를 기록한 후에 도형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을 하실 때 주의할 거는요. 음, 재고량을 아니 서식을 적용할 거야 라고 미리 범위를 지정하지 마시고 꼭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제가 잘못 눌렀어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A3부터 음, G3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색깔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배경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맞춤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홈의 맞춤에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 정한 거를 뭐 해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 그래도 이메일 하나만 선택하셔서 범위를 해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범위 해제하기에서 이메일 하나만 선택하시고 물론 안 하셨다 해서 감점되는 건 아니에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일단은 종료합니다. 조금 전에 매크로 서식에 대한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이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어,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기본 도형에 가시면 육각형이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I3부터 J5 영역에다가 그리실 때,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3, 4, 5에다가 들어가시고,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바로 입력하신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서식 매크로와 연결해 주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크로 문제 볼까요? 음, 재고량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고, 재고량은 전월 재고량 플러스 매입수량 마이너스 판매량이라고 계산식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신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재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커서를 G4에 갖다 놓고 는 전월 재고량 더하기 매입수량 마이너스 판매량이라고 계산식을 입력합니다.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어, 지금 기록하는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네. 다음은, 음, 조금 전에 기록한 재고량을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의 배지를 선택하시고요. 배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I7부터, Alt키 누른 상태에서, I7부터 J9 영역까지 7, 8, 9까지 들어가시고요. 음, 텍스트를 재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재고량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어, 재고량만 한번 지워보고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매크로가 맞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음, 각각 두 문제 출제가 되고 점수가 5점씩 해서 음,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는 기존에 있는 차트를 활용하셔야 돼요. 임의로 내가 만드시면 안 되고요. 차트에 대해서는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참조하여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의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어, 차트 봤더니 매출 수량, 매출 금액, 순이익이 있어요. 근데 매출 수량과 매출 금액만 표시할 거니까 순이익을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출 금액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했겠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매출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 매출 금액에 대해서는 표시 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꾸되 보조축으로 눈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축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법례는 아래쪽에 매출 수량은 막대구요. 매출 금액은 꺾은 선형입니다. 라고 아래쪽에 배치하고요. 굴림체 크기 굵은 기울임꼴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할 겁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아래쪽 선택하셨으면 다시 한번 범례를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꼴을 굴림체로 하겠습니다. 크기는 12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굵은 기울임꼴 굵게 기울임꼴 선택하시면 법내에 대한 서식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매출 금액 데이터 계열 중, 매출 금액이면 꺾은 선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영업 4팀 하나만 선택하고 오른쪽에다가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꺾은 선형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영업 4팀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했어요.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클릭하신 다음 테두리에 가셔서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차트 문제 5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는데 문제 제시된 그림과 내가 작성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같이 살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